상을 입니다. 오늘은 이게 돼지감자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뇨에 굉장히 좋은 돼지감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차를 끓여먹는 방법이고요. 그래도 많으면은 장아찌도 해서 또 중간중간 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오늘은 장아찌를 조금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그냥 그 껍질째로 사용할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무농약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약간 썩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만 조금 잘라내고요. 손질만 하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요거는 작아서요. 그냥 이대로 한 입에 쏙쏙 넣어도 됩니다. 붉을 때는 한 입에 들어가기 좋게 잘라주면 되고요. 좀 작은 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요 끝부분에 검게 좀 변한 부분, 그러니까 좀 상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그 좀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주고요. 껍질째로 장아찌를 담겠습니다. 작은 깍두기처럼 이 끝부분하고 그냥 다 먹겠습니다. 끝이 너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말려서 차를 끓여 먹겠습니다. 이게 똥단지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이게 잎과 꽃과 다르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못생긴 똥단지 같은 게 나온다고, 이게 똥단지 감자라고, 똥단지라고도 한답니다. 이렇게 한 입 쏙쏙 먹기 좋게 좀 잘라 놓겠습니다. 자, 이거 끝부분 이런 거는 말려서 차를 끓이게. 꼭지 긴 부분도 드셔도 됩니다. 그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차를 끓이면 됩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물엿이거든요. 물엿 대신에 매실청 넣어도 됩니다. 종이컵으로 씁니다. 이거는 진간장입니다. 이거는 식초입니다. 식초를 여기 5스푼, 50ml입니다. 물입니다. 물 종이컵 하나. 여기 지금 약간 짭짤하거든요. 물을 한 반컵 더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단맛을 더 주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유수가거든요. 저는 유수가를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유수가를 이만큼 약간 더 넣고요. 돼지감자를 꽉 찰 만큼 넣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넣고요. 조금 큰 거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돼요. 꽉 채워 넣겠습니다. 우동 그릇에 한 그릇 정도는 들어갈 것 같네요. 눌러도 더 이상 안 들어갈 만큼 꽉 찼고요. 여기에 절여지면 숨이 좀 내려가거든요. 숨이 좀 절여지면 이게 국물이 위로 좀 뜨기 때문에 뭐 면기에 한 대접 정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숨이 죽으니까 이렇게 국물이 위로, 처음에는 이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숨이 죽으니까 국물이 많이 남았죠. 이렇게 약간 슴슴하게 간이 배였습니다. 안 달라진 것, 껍질에 쌓여있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짜고 국물도 국물은 약간 짭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고요. 저는 지금 많이 새콤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새콤하게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식초를 조금 더 섞어도 됩니다. 안 새콤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혹시 뭐 색다르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원하면 청양고추 이런 거 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 있죠, 간장 맛으로만 해도 충분히 먹을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지감자 장아찌.